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무가 미나명입니다. 오늘은 마레모의 명불허. 네, 오늘은 마레모의 명불허전 효진초이라고 소개를 직접 해달라고.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안무가 효진초이를 모시겠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이렇게 예쁜 화이트룩으로 오셨네요. 네, 우리 어떻게 이렇게 짜고 친 것처럼 블랙으로 입으시고 이제 화이트로 입었네요. 네, 아,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다들 뭐 국내 일을 매진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안무가로서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좀 작품 짜는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효진 초이와 재미난 걸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요? 그거 있잖아요. 까먹었어요? 아니요. 효진 초이와 미나명의 어마무시한 콜라보레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많은 연예인분들 작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누구누구가 있었죠? 일단 저는 주로 네. 방송 활동을 하는 안무 위주보다 그룹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댄싱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안무 위주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일단 네. 제일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게 효린 블루문은 아직까지도 제 지인들 휴대폰에 계속 뜬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감사하고 퍼포먼스적 역량을 뿜어내고 싶어 했을 때 네, 딱 찾아왔잖아요. 네. 효진 초이가 그런 네, 이미지예요. 딱 어떤 그런 퍼포먼스로 이렇게 다져진 어떤 그런 약간 약간 뭔가 이렇게 내 감춰진 내적 어떤 더 말해줘. 더 말해달란 말이야. 예지의 멤버였나요? 네, 예지 씨. 맞아요. 지금 되게 맞아. 틱톡이 엄청 많아요. 맞아. 아주 건강 댄스더라고요. 댄스. 우리는 허리 아프고 어깨 탈골되니까 그런데 아, 하나만 더 하겠지. 네, 맞아요, 네. 맞아.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예지 씨의 안무를 제가 맡아가지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네. 그때 네. 예지 씨 상황이 탈락 위기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무대에서 이 무대에서 떨어지면 완전 탈락이셨어가지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모든 걸 쏟아부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가지고 저도 되게 열심히 했고 예지 씨도 되게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연습하다가 이제 방송 전날 이제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데 허리를 다치신 거예요. 맞아요. 구르고 막 찍고 막 뒤로 구르고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방송할 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리허설 하는 영상을 또 매니저님이 따로 보내주셨는데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역시 프로는 다르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좀. 데뷔를 또 맞아 데뷔 전이어가지고 맞아요. 얼마 전에 또 수지 씨 트레이닝 하러 갔다 오셨잖아요. 맞아요. 수지 씨랑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오래전부터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짬날 때마다 따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맞아요. 그 정도로 또 열정이 있고 진짜 너무 열심히 하세요. 맞아요. 혹시 그러면 또 남자 아이돌도 한 적이 있나요? 남자 아이돌 트레이닝을 일단 더보이즈라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연습생이었을 때 선우랑 케빈이랑 뉴가 있어요. 뉴가 있는데 찬이라고 그 세 친구가 저한테 완전 베이직부터 배워서 네, 제가 그 친구들 아예 바지부터 입혀주고 똥닦아 그만큼 진짜 이 걸음말 그렇죠. 손부터 하나부터 아, 그렇죠. 걸음말을 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멤버들 보면 되게 춤을 대부분 다 잘 추더라고요. 네. 진짜 놀랬어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그 잘하는 애들한테 묻혀가지고 그럴까 봐 좀 그러진 않을까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역시 트레이닝은 정말 효진 초이 정말 여러분들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정말 요즘에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아 너무 잘한다 하는 아티스트 있을까요? 청아 씨. 아, 잘하죠. 일단 잘하죠. 너무 곡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춤을 또 오래 췄잖아요. 너무 멋있게 잘하는 맞아요, 것 같아서. 맞아요. 또 있어요 혹시? 청아 씨 말고. 또 있는 게 아무래도 제가 예지 씨를 안무 짜다 보니까 맞아요. 그때 같이 작업을 하면서 너무 그 열정에 감동을 받았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데뷔를 하고 무대를 보는데도 예지 씨한테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뭔가 개인 안무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 좀 접촉하기가 힘드신가 봐요.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열려 있어요. 네. 또 혹시 남자 아이돌은? 남자 아이돌은 네. 저는 옛날부터 엑소의 하이 씨.
그럼요. 카이 씨는 그냥 명불허전. 표현하는 게 달라. 맞아요. 너무 잘하시죠. 아주 그 음악에 미쳐가지고 아 진짜 음악에 미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척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거기에 완전 심취해가지고 맞아요. 막 땀 막 다 흘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맞아요. 크롭을 입든 뭘 입든 완전 이게 진짜 아, 카이 씨가 크롭을 입어요? 네, 이게 영상이 딱 크롭을 입고 아, 진짜로? 이렇게 하는데 아, 진짜 다른 남자 아티스트들이라면 아. 이렇게 민망할 텐데 내가 탑을 입든 뭐 브라자를 입든 내가 한 건 다 아는데 카이 씨가 진짜 브라자도 입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아, 네네. 뭘 입혀도 나는 진짜 프로다 하고 뽐뽐 할 수 있는 그 카이 씨의 열정과 표현력에 진짜 저는 아직 아 진짜 혹시 요즘 눈여겨보는 여자 아이들 두 그룹이 있는데 어 일단은 오마이걸 오! 오마이걸과 그리고 여자아이들 오! 네, 제가 퀸덤에서 진짜 빠졌어요. 나도 나 퀸덤 보고 나 깜짝 놀랐어. 네. 여자아이들 퍼포먼스가 강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했지 당연히. 근데 오마이걸은 예쁜 것만 할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준선이 동생이기도 하고 이제 같이 뭐 하기도 했었고 다른 거를 그래서 춤을 잘 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퍼포먼스가 강한 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궁금했다니까. 우와 저거 퍼포먼스 디렉팅 누가 했을까? 누가 했을까? 어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강한 팀인데 더 강했던 것 같아. 나도 깜짝 놀랐어. 솔직히 말하면 댄서들을 잘 쓴 것 같아. 그런 큰 펌포? 그런 큰 하나를 안 놓치네요. 이제 구성이를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네. 뮤직비디오에서 태용이라는 친구를 사실 처음 봤어요. 오 표정도 너무 좋고 약간 그런 캐릭터 약간 있잖아. 약간 리틀 카이 같았어. 맞아 맞아 오, 맞아 맞아. 뭔지 약간 알지? 막 섹시한데 오 어, 힙한 것도 하고 맞아 웃으면 귀엽고 웃는 걸 못 봤네. 알겠다. 이제 색칠하는 대로 이제 컬러가 많이 입혀지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맞아. 그분은 어떻게 된 거죠? 아 신비요. 네. 왜 그분 언급은 안 하세요? 아 신비는 이미 많이 했고 저희 같이 한 그 영상이 천만 뷰를 넘었어요. 스튜디오 춤에서 했던 게. 그래서 저는 뭔가 신비가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그런 우리 황은비 씨가 팬들 애칭이 메인 댄서 황은비예요. 그래서 메인 댄서로서 어떤 컨텐츠가 많이 나올 줄 알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컨텐츠가 많이 안 나와서 신비 대 유아 하나 둘 셋 잠깐만 나는 그가 너가 신비랑 유아랑 다 몰라. 그냥 미디어로만 본 사람들이야. 감정 없어. 이 사람 성격 몰라. 김 바로 뱉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그래도 신비 컬러가 너무 다른 친구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쪽은 네, 신비 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깔끔하고 제가 조금 0.1% 정도 네. 점수를 더 준 것 같아요. 네. 자, 아, 뜬금 질문. 이거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3초 안에 아시겠죠? 3초요? 네. 그냥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대답만 짧고 굵게. 네네네. 자, 첫 번째 질문. 최근 즐겨 듣는 노래는? 네? 최근 즐겨 듣는 노래는? 근데 제가. 아니요. 아니, 제가 내가 지금 노래를 안 들어. 아니, 이건 진짜 타임이야. 제가 노래를 평소에 안 들어요. 아니, 춤추시는 분이. 아, 근데 나 이거 알아. 왜냐면. 우리가 하도 음악을 많이 들어서 집에서는 진짜 안 듣고 싶어. 어, 진짜. 안 듣고 싶어. 저희 무진이가 좀 사납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무진이의 흥분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네. 강아지 진정 음악 약간 이런 거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그거 틀어 그 8시간짜리가 있어요. 그런 거 틀어놓으면 걔도 자고 나도 자고. 즐겨 듣는 노래는 강아지 진정 음악. 강아지 진정 음악. 네. 오케이. 개취 최애 아티스트는? 하나 잠깐만요. 둘 셋. 줄여 말하면서 옛날 사람이라서 풀어서 말해주실래요? 개인의 취향 아, 뭐라고요? 최고로 애정하는 개참 개취? 개취 개애? 야, 뭐라고 했어요? 야 나 못하겠어. 개인의 취향 네. 그리고 최고 애정하는 네. 아티스트는? 저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예스. 저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통해서 밤바라밤바. 네. 맞아요. 나는 그렇게 무대에서 막 브라자랑 반스만 입고 춤추는 사람 처음 봤어.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왜냐면 나는 진짜 한국 사람들 막 옷 다 입고 막 예쁘게 예쁘게 이런데 진짜 나는 그 막 완전 다리에서 아르레 아르게미 완전 막 이렇게 막 한 다리를 막 쫙 벌려. 나는 진짜 맞아. 충격적이었어. 아 그래서 이게 진짜 아티스트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 되야겠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댄서의 꿈을 네 그래서 아
네. 제가 미국 갔을 때도 꿈이 있었 꿈이라기보다는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게 힐 클래스를 내가 진짜 티팬티만 입고 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구성쌤이랑 같이 갔어요. 아, 맞아요. 내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내 티팬티의 그거를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아, 이 말고. 아, 그렇죠. 구성이한테까지 굳이 내가. 아니, 그러면 힐 클래스를 같이 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게 안에서 클래스를 들으면 밖에서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아, 남들 신경 쓰지 말고 하셨어야죠. 아니, 신경 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싫어. 아, 그걸 뭐야? 그냥 보여주기 싫다고. 그래서 눈치 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케이. 뭐, 보여주기 싫다고. 맞아? 인정, 인정. 세 번째 질문. 국내 최애 안무가는? 하나, 둘, 셋. 양민아! 거짓말! 양민아 사랑해! 양민아 포에버 구독과 좋아요! 뭐, 알람! 야, 그만해. 너 그만해. 구독과 설정과. 뭐 설정해? 나 진짜 몰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하나, 아니, 하나, 둘, 둘 셋. 정신 차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맞았지? 이젠 또 알면 되는 거잖아요. 어, 네. 이화명 TV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자, 마지막 키스는 하나, 둘, 셋. 이거를 내가. 아니요. 하나, 둘, 셋. 오늘 아침? 어머. 이거 말해도 돼?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마지막 키스는 오늘 아침에요. 오늘 아침에. 네. 아침에 아주 격렬하게 하고 왔죠. 그래서 저는 너무 당해요 늘. 늘 당해요? 네. 진짜 아 너무 열정적인 분이셔가지고. 상대방이 누구? 되게 피부가 좀 네. 까마시고 오. 좀 섹시한 네, 어떤 몸매와. 네. 되게 특징을 말해. 진짜 너무 몸매가 너무 좋은. 그 혹시 음악 같이 들으시는 분? 함께 잠자리에 드는, 함께 아, 그 흥분 진정 노래를 듣는. 아니 아침마다 그렇게 막 혀로 막, 깨워. 아 깨워 혀로 깨워. 오늘 이렇게 열정적인 효진초이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 정말 거의 뭐 진짜 6시간, 7시간 얘기해도 끝도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네, 이야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남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오늘 함께해준 효진초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쉬우니까 2차 가자! 앞으로도 효진초이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나명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내가 오늘 이걸 배웠지. 네. 아우.